비몽사몽하다. 아직도 꿈속 같다. 바깥에선 큰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뭘까? 뭐지? 피곤해. 아직 눈을 뜨기 싫다. 이대로 쭉 단잠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본능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 뭐야 이게? 나는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과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어제 병가를 내고 하루 집에서 보냈다. 악몽이었다. 병가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다 망쳐버렸네. 잠깐만, 몇 시야? 큰일 났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잖아. 아니 뭐 하루 동안 잠만 잤어.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조사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일단은... 오늘따라 하늘이 뿌옇다. 빛이 너무나 강렬해 안개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아 뭐야!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창문 바깥엔 내가 악몽에서 봤던 기괴한 형체가 있었다. 그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대체 무슨 일이지? 잠을 자던 시간은 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뉴스. 컴퓨터도 전원은 들어오는데 인터넷 연결 자체가 끊겨버린 것 같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핸드폰 알림이다. 미확인 문자가 하나 있는데 확인할까? 핸드폰을 내가... 보자. 뭐지? 발신자 불명. 바깥은 지금 괴물들로 가득합니다. 이 문자를 보신다면?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라고? 조심하세요. 그 건물 안도 위험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명심하세요. 범인이 그 안 어딘가에 있어요. 새벽 4시에 왔네? 문자가? 이게 뭐지?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문자 경고 문자까지 왔는데 지금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본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집에서 기다려보자. 구조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창문의 틈새 너머엔 괴물들의 수만 점점 늘어갈 뿐이라고? 냉장고에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것들은 전기 빠진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다. 이대로 아사하는 게 맞을까? 구조가 오긴 하는 걸까? 난 살 수 있을까? 일단 건물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럼 복도 정도는 둘러볼까?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집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전부 챙기고 밖으로 나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챙기자. 나는 이 건물에 누구보다도 이 구급 상자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난 그래도 간호사니까 응급처치 정도도 할 수 있고. 책. 잡지, 소설책, 졸업사진 다 의미 없다. 의학서적?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뭐하러 챙겨. 책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응급처치? 그치, 구급상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갈지 하나 많이 뭉툭해진 식칼. 한 번도 휘둘러 본 적 없지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내구도도 별로 없어. 뭉툭해져 버려서. 냉장고 안에 이제 더 이상 이렇다 할 식량이 없고 천장에도 없고. 화장실. 화장실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있나? 딱히 없다. 일단 나가봐야겠군. 701호실 우리 집 열쇠 갖고 있자. 됐어. 더 이상 챙길 거 없겠지? 나가보자. 깜짝이야. 빨리 나가. 아이씨. 702호 문이 열려있다.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 같은데? 일단 702호부터. 공실
얼마 전에 옆집 아줌마가 이사 나가는 걸 봤다. 여기 뭐 없군. 혹시? 없군. 슬쩍. 어? TV? 어? 여기다. TV가 켜졌어. 뭐야? 어디 보자. 써니사이드 타운의 주민과 상인들에게 알립니다. 태양빛에 반응하는 전염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계단을 통제했으니 가만히 좀 계시고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일부 층과 엘리베이터는 단전이 됐다 말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봉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인데 언제 해결될런지 모르겠네요. 꺼졌다. 써니사이드 타운의 보안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바깥은 이미 초토화 상태고 건물은 봉쇄. 우린 이 건물 안에 고립된 것이다. 다른 층은 어떤 상태지? 식량 보급 같은 건 그럼 없나? 일시적 목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하고 다른 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 관리실은 5층. 5층에서 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일단 계단은 아까 들었듯이 셔터로 막혀져 있고. 일단 5층까지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네. 우리 층엔 딴 사람이 더 없나? 계세요? 703호 없다. 어? 문이 망가져 있다. 안에 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소리 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전 7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잠깐! 어요. 가까이 오셔봐. 왜요? 사람을 죽이거나 한 건 아닙니다. 멍청하게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의 방을 털고 있을 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도 아닌데 그렇게 막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던 직원인데 봉쇄가 되면서 갇히고 말았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뭐 아주 나쁜 짓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나간 사람 집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식량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여기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강제 작동시키는 키카드가 층마다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강제 작동시킬 수 있다고요? 보시다시피 7층은 완전 방치된 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층으로 가보려고 수색하는 중인데 같이 가실래요? 네, 뭐 찾아낸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의심 가는 곳이 있을까요? 이 집에서 레버를 하나 찾아서 조사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뭐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나왔어요. 703호에 사람이 있었나봐요. 문이 열렸네? 안녕하세요, 주희씨?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열어드렸어요. 혹시 다른 층에서 오셨나요? 701호입니다. 잠들리라고 하고요. 혹시 식량이 좀 있으실까 해서요. 알잖아요. 7층은 오피스텔이라 밥을 쟁여두는 사람들이 없는 거. 게다가? 7층에는 식량 배급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다른 층이나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 무섭기도 하고요. 전 귀가 좋은 편이거든요. 아래층에서 큰 소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 바깥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냉장고에 빵 몇 개는 나눠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 방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 하나, 세 개 중에 저희 하나씩만 가져갈게요. 진철씨,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알아내면 주희씨도 데리고 갈게요. 이 건물에는 보안을 위해 다른 건물보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평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 은근 기분이 나쁘다.
일단 이쪽부터 가보죠. 난 애 엄마 찾으러 밖에 나갈 거니까 우리 집은 못 털어. 여긴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긴 막혀있고 706호 열려있네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직 안쪽을 보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하다. 저건 분명 필터링 없이 들어오는 햇빛이다. 아! 우리 햇빛 보면 안 되잖아. 붙어봐 이쪽으로. 그 레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 잠깐 다시 나가죠. 햇빛은 너무 위험해요. 레버를 여기에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해볼까요? 창고 같은 곳이네? 한번 뒤져보죠, 같이. 먹을 거가 좀 있다. 먹을 거 좀 챙기세요. 안쪽에 뭐 특이한 게.. 뭐야 이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빵이다. 이것 좀 보세요! 뭐죠? 7층 엘리베이터! 이거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는데요? 가보죠. 잠깐만 일단 먹을 거? 근데 안에 먹을 거랑 좀 더 찾아보고 가자. 왜 이거. 여기는 먹고. 안 보이는 공간까지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보니까 한 번 더 보자. 진철 씨가 본 적도 한번 볼게요. 뭐야? 여기 책이 있네요? 행복의 써니사이드 타운? 한번 읽어볼게요. 써니사이드 타운. 모두를 위한 최고의 유토피아. 주거, 상업, 복지, 사무들을 위한 모든 공간이 갖춰진 이 시대 최고의 복합시설. 달걀 반숙처럼 방긋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홍보용 책자다. 설계 예정 층수는 10층. 10층? 이 건물 10층까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일단 부패한 음식은 어차피 못 먹을 것 같고. 보여주세요 이거? 못 먹을 건데.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가보시죠. 가동시켜보겠습니다. 됐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더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탈게요. 그러십니까? 잠깐이지만 알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진철씨도 무사히 아래층이나 뭐 어디서 아무튼 나중에 봬요. 써니사이드 타운. 7층을 탈출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이신 고객님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정상 운행이 감지되어 층 이동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6층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니까. 이게 뭐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괜찮으세요?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서 숨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급처치 해줘야겠는데? 잠시만요. 정신 차리세요! 붕대 소독 지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뭔가 이상하다. 응급처치를 했는데 상처 부위가 크게 보이지 않아. 어? 선생님 정신이 드세요? 깜짝이야! 뭐예요 당신?
아 놀래라 씨. 아 놀랐잖아요. 다시 일어서야겠다. 아 선생님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물감이야. 에? 뭐 물감이에요? 입에서도 나오고 있더만. 어떤 미친 살인마가 다 죽이려고. 어? 미친 살인마요? 진짜 저 앞에 사람들 보여요? 응. 그 사이코패스가 전부 다 죽인 것 같아. 어? 6층에서 들었다는 큰 소리는 분명히 처참한 현장 제노사이드 여파라고. 사이코가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제가 오늘 원래 연기 학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대학살이 벌어져가지고. 네? 저는 마침 연극 물품 중에 가짜 피 같은 걸로 연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당신 빼고 여기 있는 6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빌어먹을 엘리베이터는 더는 작동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네, 엘리베이터가 키카드가 그 각 층에 있는 거를 갖다 대야지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 4층에 여동생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저도 5층이랑 이렇게 해서 내려가려고 했으니까 빨리 일단 카드키를 찾아보죠. 네. 조심하세요. 아직 어디인지 모르니까. 열쇠를 발견했다. 6층의 모든 공간을 열 수 있을 거라는데요? 관리인이신가 보네요, 여기? 만능키. 만능키가 들어왔어요. 뭐야? 아니, 근데 대체 이런 게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안에도 난리 났는데 일단 들어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도끼의 피가 낭자하다. 도끼에 어떤 기억이 담겼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혹시 모르니까 챙기죠. 네. 숨이 붙어있어! 잠깐만. 어지러워. 잠시만요. 가만히 계세요. 정신이 드세요? 광기였어요. 이 방 안에 모든 걸 독차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 이게 뭔 소리야? 이 방 안에 모든 걸요? 잠깐 정신 좀 차리고 있을게요. 그 녀석 신기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녀석 아직 누군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직 2층에 있다는 건가? 진짜? 저 좀만 조용히 걸어다니죠.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데? 근데 왜 텐트가 주황색이지? 수상하게? 왜 그래요? 진짜 무섭게. 당신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쉿. 저였으면 저 사람들이 이미 눈치 챘겠죠. 절 보고 기겁을 했겠지. 맞는 게. 잠깐만. 틈새도 뭐가 보여. 뭐가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 가장 끝자락의 방, 유일하게 잠겨있는 방,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방. 여기가 틀림없다는데요? 이 사이로 보이는 게 저게 뭐야? 높게 쌓인 상자들, 강렬한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붉은 커튼, 기능불능의 아이스박스가 보인다. 저 빨리 4층으로 가야 돼요. 동생이 학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맞아! 첫 번째 방에 안 갔어, 우리가. 여기부터 가보죠. 이분은... 뭐야. 쪽지가 있어요. TV는... 제가 먼저 쪽지를 읽어볼게요. 네? 누군가가 급하게 끄적인 쪽지다. 괴물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다. 여자가 쓰러졌다. 쓰러지고 약 1분 후에 피부가 먹물처럼 까매졌다. 얼굴 대신 이상한 문양이 새겨졌다는데요? 설마 내가 창밖에서 본 그것들? 뭐가 있었는데요? 창밖에 얼굴에 이상한 문양이 막 쓰여진 그런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
평범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TV다. 스티커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뭐야? 결국 저 끝방에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괜찮겠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당신도 근데 밑에 가야 된대. 맞아요.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죠. 무슨 소리지? 어? 저 주황머리는 분명 죽은 걸 확인했는데. 당신 들켰어. 쉬, 유인해. 해줄게. 야, 여기다. 여기다 엄마.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어디서? 안쪽, 안쪽. 기다려봐. 안쪽으로 더 들어왔네. 기다려봐. 넘겨줄 수 없어. 어. 여기 있는 건 전부 내 거라고. 나에게 생각나는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당신까지 이거 얼굴 비춰도 되는 거예요? 기다려봐. 어쩔 수 없어. 워워. 진정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당신 좋지 않아. 물건을 뺏을 생각은 없어요.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이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다음 층 카드 키가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2층의 모든 것들을 파밍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아, 있어, 갑자기 여기 앞에. 뭐 있어? 숨어 있어. 이 상자 뒤에. 천천히 열어볼게.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근데? 아, 근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인 건 아닌데. 괴물은 뭔 소리예요? 기다려봐. 저쪽으로, 저쪽으로 나가, 나가. 어, 그래, 그래. 할게. 우린 그냥 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씨, 어떻게 열지? 오, 오지 마, 오지 마, 씨. 뭐야? 어디 갔어? 조심해, 들어오지 마. 빛을 보면 안 돼. 빛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 왜? 상자 뒤에 숨어 있어. 어, 잠깐만요. 저기 카드 키. 어디? 어. 그래. 햇빛을 식격하자 남자는 쓰러졌다. 그의 허리춤에 걸린 물건들이 전부 쏟아졌다. 커튼을 닫고 물건들을 챙기도록 하자. 기다려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나가. 일단 나가자. 네, 나가요? 빛을 막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막을 것들. 상자 같은 텐트. 것들.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이런 옮기죠?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같이 옮길게요. 기다려봐요. 빛을 막을 것들이. 어,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괴물들 소리야. 빛을 맞으면 안 돼. 응. 요즘 괜찮지 않아요? 어디? 여기. 여기. 어, 좋아요. 여기, 여기. 됐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먹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나 일단 숨어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쭉쭉하면서 눕기. 기어서, 기어서 먹으면 될 거예요. 됐어? 먹었어, 먹었어. 기었어? 됐어, 됐어. 나 기어서 나왔어요. 아씨. 뭐야?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도끼를 못 챙긴 건 아쉽네. 그냥 가져. 가져. 여기 이게 뭐죠? 당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6층 카드키. 어, 카드키. 카드키가 필요했어요. 어? 당신이 해야 할 일? 텔레비전. 이거요. 어, 뭐예요? 아무래도 괴물 소리인 것 같아. 일로 와. 당신이 해야 할 일. 이거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너 문이라도 막아둘까? 어! 힘이 나온다! 우린 넋이 나간 듯 비디오를 바라보았다. 비디오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고립된 사람들에 대해 보여줬다. 악의적일 정도로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였다. 대체 이런 비디오가 있는 이유가 뭐지? 학살자 저 인간도 이걸 보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걸 수도 있어. 세뇌당해서. 아,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뭔가 뭐 머릿속에 그런 거를 인식시킨 것 같은데? 이 그러면은 모든 층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비디오를 배포했냐는 거지. 왜? 일단 그럼 5층으로 가죠. 5층에 관리자가 있다니까. 네. 내려갈 거죠? 네, 전 여동생을 구하러 무조건 가야 돼요. 기다리면 올 거예요. 으! 아. 우리가 지금 1, 2, 3, 4, 5, 6층 5층으로 오늘따라 써니사이드가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 그러니까 귀찮게 됐네.